레고 역사상 가장 부품수가 많고 가장 긴. 보이십니까? 아예 안 떨어뜨릴 거야. 딴딴딴. 네, 움직이죠. 하하하하하. 레고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자. 전종을 다 흩어져버립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했습니다. 레고 중에서도 진짜 레고 끝판대장. 아, 저 형은 뭐 맨날 끝판대장이래. 아, 레고 역사상 가장 많은 부품수를 자랑하는 레고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아시겠죠? 10294 타이타닉 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큰 박스. 어? 형, 봤는데 그렇게 박스 안 큰데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거의 웬만한 레고 3개를 붙여놓은 듯한 느낌. 그도 그럴 것이 9,090피스입니다. 3,000피스 정도, 뭐 2,500피스를 자랑하는 모듈러 시리즈나 이런 거를 3개를 붙여놓은 그 정도의 뭐 박스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고 역사상 가장 부품수가 많고 가장 긴, 가장 큰 레고 되겠습니다. 컨텐츠는 좀 늦게 나가겠지만 딱 발매되기 직전에 레고 코리아에 리뷰할 수 있게 좀 부탁을 해서 받았거든요. 감사드리고. 아, 부품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들고 옮기는 데도 힘듭니다. 여기도 이렇게 후미 쪽인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고 반대쪽도 그런 비슷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뒷부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타자기 보여드렸잖아요. 그 타자기의 그 부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동그란 원형 타일 브릭으로 타이타닉이라고 써있고 3등분으로 갈라진다. 아, 그러면은 조립도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 3명이서? 그런 생각은 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객실인 것 같아요. 객실들도 표현해진 것 같고 거대한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건 테크닉 부품 같은 걸 좀 넣어서 프로펠러라도 뭐 돌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 상단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재원이 나옵니다. 135cm의 가로, 높이는 44cm, 폭은 16cm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식장 중에 큰 마이뮤지엄 장식장이 이제 폭이 135예요. 그러면 사실 135cm까지는 안 들어가고 한 130까지 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대각선으로 놨을 때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 친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장식장 밖에 전시될지 그거까지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립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조립 특공대를 불러봤습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의 정환영이랑 병준이가 하나씩 맡아서 저랑 이렇게 나눠서 조립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일단 조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 준비 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아, 이런 또 영광을 나한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아, 여기 위에도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네요. 자, 와. 박스 이렇게 1, 2, 3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상훈아, 너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커? 이게 레고에서 제일 큰 거예요. 아, 그래? 와, 예쁘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타이타닉 형체가 나오죠. 이렇게 봐도. 아. 어? 형체가 우와. 나오고. 아, 이게 예고. 그렇죠. 그냥 그거야. 하나씩 가져가서 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셋이 합치는 거야? 하나씩 뭉치면 되는 거야. 선박을 실제로도 이렇게 만들잖아. 모듈 식으로. 오, 진짜? 어. 그쪽에도 관심 있어요? 당연히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아, 선택권이 있네. 선택권 있어요. 주인공이 둘이 이제 같이 있었던 끝장면. 아, 마지막. 후미, 선미. 설명서가? 설명서. 아, 배 도시인가? 아, 배, 여기는 배 도시 없네. 설명서. 이렇게 많다고? 와. 이게 만약에 설명서가 아니잖아? 이게 만약에 설명서가 아니잖아? 그러면 설명서를 찢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아무렇게나 막 뜯었다가 상훈이한테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설명서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나눠서 조립을 하죠. 순서 와, 나눠서. 이거 일이다, 이거. 와. 하시고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와, 진짜 길고 어마어마한 레고 타이타닉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오므려서 벌렸을 때 꽉 찰 정도의 엄청난 길이. 이 중압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타이타닉호의 1대 200 스케일로 축소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5cm이기 때문에 실제 타이타닉호는 약 270m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실제 타이타닉호의 폭이 32m냐? 아닙니다. 실제 타이타닉호의 폭은 28m. 원래로 진짜 고증에 딱 맞으려면 14cm 정도로 해야 되는데
되는데 어느 정도의 볼륨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레고 역사상 가장 큰, 가장 길고 부품 수가 많은 레고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도 이 타니타니고가 움직이는 것들 중에는 가장 큰 물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좀 단단하게 잘 붙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예 안 떨어뜨릴 거야. 이 정도로 움직여줘도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조립은 제가 선수를 했습니다. 4시간 걸렸고 가운데 병준이가 한 건 5시간 선미 부분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안에 뭐 엔진도 있었고 그래서 정환이 형이 만들었는데 6시간에서 도합 1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투적으로 조립을 했는데 15시간이니까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조립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뭐 예상은 합니다. 1090피스에 85만 원짜리 레고 콜로세움이 9036피스예요. 54피스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콜로세움은 63만 원, 이 친구는 85만 원, 22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콜로세움에 비교했을 때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밀레니엄 팔콘 110만 원짜리가 피스 수는 7540개예요. 근데 그 친구는 미니피규어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일단 빼고요. 미니피규어 없는 친구 중에 좀 비교할 만한 거를 좀 제가 생각해봤더니 7525E ISD가 있습니다.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있는데 그 친구가 4784피스예요. 9090피스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반 정도나 반 조금 넘게 피스 수는 작지만 오히려 가격은 91만 원으로 이 친구보다 6만 원이나 비쌉니다. 그래서 부품 수 대비 가격이랑 조금 비교하는 건 이제 조금 지양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콜로세움에는 굉장히 작은 부품들 위주로 꾸며서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레고 종류고 ISD는 부품 수는 적지만 이런 판브릭들이 많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부품의 개수보다는 부품의 볼륨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게 아닌가. 물론 스타워즈 라이센싱비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장수 아닙니다. 타이타닉 영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1997년 개봉했고요. 우리나라는 1998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명작 오브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재개봉 포함해서 590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어디 각도로 봐도 진짜 예쁩니다. 이 검은색 노란색의 이 굴뚝 그리고 이 검은색 빨간색의 배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예쁘고 이 타일 브릭들과 구멍난 브릭들의 이 조화도 굉장히 좋아요.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 때 요거 생각보다 성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타이타닉이라고 굉장히 클래식하게 목재 같은 느낌으로 명판을 해줬어요. 아래쪽에 받침대가 6개가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 타일 브릭이 다 프린트입니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환기구처럼 되어 있는 요 브릭도 프린팅이고요. 타이타닉 리버풀이라고 써 있는 요 부품도 프린팅 되겠습니다. 선수와 선미의 마스트가 크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지금 끈이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팽팽하게 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내려주면 아 줄이 이렇게 내려가고 또 좀 당겨주면 끈이 이렇게 또 팽팽하게 좀 당겨지고 만들고 연결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선미의 영국 국기, 선수의 영국 국기가 있고 마스트 맨 꼭대기에 미국 국기가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렇게 표현해준 것 같고 타이타닉호는 영국 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 배가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쉘브르를 거쳐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거쳐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배였어요. 조금 디테일을 따지자면 선수의 맨 앞에 이 영국 국기는 타이타닉 영화에서는 사실 이게 없어야 돼요. I'm flying Jack 했던 거 그 명장면 내일 할 줄 알았다. 잭과 로즈의 마이크로 피규어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생각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난 사고를 당했던 배잖아요. 그래서 피규어들이 있어주면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어서 전시용으로 배만 예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은 가져봅니다. 다시 또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게 실제로 돌아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정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계단 부품들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환풍구 느낌, 공기만 들어간다고 하면 넣었던 이런 부품들 계단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여기 위쪽에 조타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부품들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이게 타이타닉의 디자인이 아니고 영화의 야간 장면을 보면 불이 막 들어와요. 객실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구명정이 앞쪽 8개,
뒤쪽 8개 해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구명정이 20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20척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6척밖에 없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16척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고 바로 세팅이 되어 있고 4척은 접이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디테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칭찬을 하고요. 자연우연히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네요. 와우, 매트릭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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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들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벤치들도 곳곳에 있지만 특히나 이 선미에 있는 이 벤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잭이 별 보다가 로즈가 나쁜 마음을 먹고 뛰어내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구해주는 그 장면들 만들면서 이 영화의 장면들과 겹쳐지면서 재밌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봉 브릭들로 난간들을 다 표현을 좀 잘 해줬습니다. 이런 창문 브릭들은 열려서 재밌는 걸 뭐 볼 수 있나 하면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폼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 실내를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3등분이 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쪽에도 핀이 하나 올라와요. 핀을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3등분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2등분, 가운데 2등분, 뒤에 2등분을 만들어서 2등분끼리 두 개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3등분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립할 때는 두 개가 나눠지긴 하지만 조립이 완성되면 여기 2등분씩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3등분이 돼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레고니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구현을 해냅니까? 실제로 이 타이타닉호가 11층 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트갑판 아래가 이제 A갑판이라고 하는데 이 A갑판이 사실 1등실 전용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지와 독서실도 있다고 하고 야자수 코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여지는 거는 나침반 모양의 가운데 이렇게 연회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도도 보이시면은 이쪽으로 걷잖아요. 그냥 단순히 쭉 연결된 게 아니고 기둥을 세우는 방법들을 또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도 창문이 있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비가판 자체도 7×1 브릭들 있잖아요. 가로로 붙여준 겁니다. 7×1 흰색 브릭과 플레이트 부품 그리고 이런 투명 부품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름 배열을 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꽂아주는 이런 방식들 생각보다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바로 아래쪽이 이제 비가판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레스토랑이랑 카페들이 좀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칸 더 내려가는 시가판. 시가판이 이 노란 줄을 기준으로 다 시가판이라고 뭐 보시면 되세요. 선두 쪽에 보이시면은 선원들의 숙소가 조금 있다고 하고 선미 쪽 이쪽에는 3등실의 전용 휴게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도서관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디가판이 공용시설들도 좀 보이고 부류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연회가 열렸던 곳이 바로 디가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가판. 객실들이 주로 많아요. 침대도 막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F가판으로 내려가면 3등실 객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선수랑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하늘색 투명 브릭이 보이죠? 붙이면 조금 더 넓어지는 공간이 있죠. 이게 1등실 전용 수영장.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보일러실 그리고 기관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보일러실을 보여드리면 주황색 경사 타일 브릭 7×1짜리 표현해주면서 불이 막 들어오는 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일하는 공간 난간도 보이고 계단도 보이고 이쪽이 진짜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두 개가 엔진이 빠집니다. 이렇게 딴딴딴 네, 움직이죠. 이 엔진이 두 개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연결이 돼 있는 부품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 이쪽에 보시면 프로펠러 세 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가운데는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양쪽 사이드가 한쪽씩 한쪽씩 맡아서 움직이는데 한번 넣어볼까요? 꽂아서 여기를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하하하하하하 엔진 도는 모습도 보이고 프로펠러가 도는 모습도 보이고 반대쪽도 이렇게 피 자체도 이렇게 당연히 움직임은 있다. 이 세 등분 중에는 가장 핵심이라고 뭐 볼 수가 있겠네요. 요 빈 공간에는 뭘 좀 뒀을까 생각했는데 이 맨 아래쪽에 최하가판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짝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핀을 꽂을 수 있는 부품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딱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이 친구를 꽂아주면 완벽 결합이 되는 거고 물론 한쪽만 들면 얘가 힘을 못 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받쳐 올렸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객실들 단면들이 보여지는 이 부분들이 계단 쪽이 이렇게 얼기설기 그래서 앞쪽은 계단이 있지만 뒤쪽은 계단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꽂아주면 됩니다. 얘로 고정 이 선을 쫙 연결을 해주고 느슨했던 걸 타이트하게 딱
레고에서 최근에 이런 대형 제품들 중에서 진짜 레전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레고 매니아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레고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제 이제 개그맨 동료분들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하고 이 친구를 겟할 수 있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최고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제품 타이타닉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You will never this way. 발음이 너무 안 좋다.